근데 나는 두 분 다 너무 고민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우리 잘 모르겠어요. 예. 첫 번째 분은 그래도 물을 네. 안 드시는 거. 상태를 검사해 보는 거죠. 눈이 번쩍번쩍 나셨는데. 네. 결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시더라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대신 메밀차 같은 거, 현미 같은 거, 우린물. 그런 곡류물로 드시는 게 좋지. 또 녹차 같은 것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곡류차를 드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세안을 정말 꼼꼼히 하시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시간이 10분 이상 이렇게 벅벅 제거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보호막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안 시간을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것도 사실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쵸?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팩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네.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나서 바로 시원한 감이 있어서 네. 좋기는 한데 네. 피부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 피부가 녹는 수가 있어요. 혈관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혈관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팩을 하시더라도 그냥 미온, 상온에서 보관한 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흡수시키는 거는 아무리 두드려도 그게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기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수분이. 그러면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너무 세지 않게 수건으로 톡톡톡톡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빨리 스킨을 발라서 이제 피부를 정돈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수분 공급에는 적합하다라는 거죠. 야,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마 냉장고에 팩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저요. 꺼내놔야겠어요. 네, 할 때 시원하잖아. 너무 좋거든요. 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네. 이때까지 조금 잘못된 습관들 조금 고쳐가면서 14일 동안 좋은 방법으로 한번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네. 그러면 피부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솔루션대로 14일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2주 동안 열심히 관리해서 깜짝 놀랄만한 연령대로 낮춰보겠습니다. 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야, 14일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